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폐쇄됐던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1차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난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무 안심 금융 접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양천구가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기능 연속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능 연속성 계획은 태풍이나 감염병 등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 기능을 차질 없이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중 전 국민의 20%가 1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코로나19 1차 예방 접종률은 15%를 넘어섰는데요. 서울시는 8일 0시 기준 총 150만 832명이 코로나19 1차 예방 접종을 마쳐 15.6%의 접종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접종자는 총 37만여 명으로 접종률은 3.9%입니다. 서울시는 7일 하루 동안 총 16만 4천여 명이 1차와 2차 백신 접종을 마쳤다며 그동안 하루 신규 접종량 중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1차 접종이 1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하루 최다 접종을 기록하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의심 증상이 있을 시에는 바로 검사받기, 충분한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계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8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9명입니다. 송파구 가락시장 관련 감염과 강남구 직장 관련 확진자가 각각 2명 늘어났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곧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됐는데요. 손성애 기자가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굴을 보자마자 와락 껴안고 먼저 와 있는 할머니들에게 주먹 인사를 건넵니다. 들뜬 표정이 영락 없이 소녀입니다. 어머, 형님도 오시고. 아이고, 야, 이게 누구야? 야, 야, 잘 지내서? 오래간만이다, 오래간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폐쇄됐던 경로당이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고령층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5개월 만에 다시 연 겁니다. 답답하고 그냥 아니면 그냥 사람이 사는 의욕이 없어 그냥. 그냥 늘어지고 그냥 밥도 그냥 엿듯이 한번 먹어. 아, 이렇게 문 열으니까 너무 좋네요. 참 좋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을 한 지 2주가 지난 어르신만 경로당 출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 맞았어? 어, 두 번 맞았대. 이런 찜 가져와. 요거 찜. 요거 찜 가져와야 돼. 운영 재개 첫날이어서 그런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맞았어? 아이고, 그럼 얻으시는데. 오랜만에 만난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기약없던 일상 회복이 백신 접종과 함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걱정이 앞서지만 해제가 되고 다 건강하게 다 잘 됐다면 해무는 마음이 편안해서 좋지만은 아직도 모두 이틀 하니까는 어려워. 이웃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을 기다립니다. 바람이 뜨면은 빨리 어르신들이 밥을 해드려야 돼요. 밥을 잡숴야지 집에서 혼자 놓이니. 경로당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루 4시간만 운영됩니다. 경로당에선 식사는 물론 바둑이나 장기 등의 오락 활동은 금지됩니다. 은평 지역 150여 개 경로당 중 50여 곳이 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나머지는 오는 28일 문을 엽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이은 세 번째 소상공인 금융 지원인데요.
지원은 융자 이후 1년 동안은 무이자로 지원하며 이듬해부터 이자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으로 1억 원을 융자받은 업체가 5년 동안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이 712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천구가 재난과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하는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는 태풍과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 부서별 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대체 시설과 장비 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기능 연속성 계획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또 한 번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 이재필 기자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시민들. 그들은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참석하는 입장이고요. 저희 필요한 물품 사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됐기 때문에 뭐 단돈 10만 원이라도 저희한테는 굉장한 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지역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역 골목 상권에서 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약 36%의 소비 증대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형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또 하루하루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재난지원금 주문은 뭐 다들 좋아하실 거고 또 고객들 입장에서도 우리 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실 거니까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건 사시면서도 굉장히 망설여요. 돈이 좀 아무래도 좀 여유가 적으시니까 살까 사고는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좀 돈이 풀리면은 시장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바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 건전성 악화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 국가 재산이 튼튼해야 국민도 잘 살거든. 그러면 자꾸 국비 손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판단해보건대 선거 재난용이 아니까. 생활에 도움이 되겠지만 미래에는 이 빚이 되지 않을까요? 자라나는 후세대에 빚덩어리를 남기는 것 같은. 나라가 좀 빚이 안 지고 잘 그게 운영이 되면 좋은데 그런 거에 큰 뭐 시민들이 그걸 더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뭐 재난과 그 힘듦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때문에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1차 재난지원금 이후에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슈의 중심에선 재난지원금. 당정은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에 대해 본격 협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릴 것에 대비해 서울 전역 400여 개 수방시설의 가동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울의 모든 빗물 펌프장을 시운전해 배수 펌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했습니다. 빗물 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펌프장으로 유입된 빗물을 모터 펌프를 이용해 하천으로 내보내는 시설로 한강, 안양천 주변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한강 나들목 40여 곳을 대상으로 수문 개폐 장치 작동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청은 9일부터 어린이나 치매 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른 것으로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실종 사건이 발생한 경우 경찰은 실종자의 인상 차기 정보를 재난문자 방식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에는 실종 아동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이 포함되며 문자 메시지는 실종자가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발송됩니다. 은평구와 서대문, 마포구 서북 3구가 서삼구 전통시장 스탬프 투어를 진행합니다. 스탬프 투어는 3개 지역 전통시장 걷기 코스를 돌며 스탬프를 모으는 것으로 3개 자치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행사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에서 워크온 앱을 설치한 후 은평구 걷기 동아리 커뮤니티 전통시장 스탬프 투어 참여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스탬프 코스는 모두 15개로 은평구는 연서시장, 대림시장, 신응암시장 등 5개의 시장이 포함되며 스탬프 12개를 모으면 추첨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